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니까 간단하게 실착 리뷰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리뷰를 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살짝 볼드한 이런 쉐입 때문인지 아니면 어퍼의 두툼한 삼선 라인처럼 두툼한 신발끈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 때문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처음 출시됐던 그린 컬러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리셀 앱에서라도 검색을 해보시면 수십 가지의 아디매틱 컬러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 리뷰했던 녀석이 초록색이어서 그런지 이 초록색 아디매틱에 대한 애착이 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컬러는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그린 컬러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녀석의 어퍼 소재가 달라졌어요. 옆에 보시면은 검은색 탭 위에 햄프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녀석의 어퍼가 스웨이드 가죽 그런 게 아니라 대마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스니커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녀석도 그런 아디다스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표면의 질감이 마 소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살짝 거친 느낌이 있으면서 탄탄한 느낌을 주는 이 녀석을 오래 신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어떨지 확실히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냥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꽤 튼튼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퍼 전체가 햄프 소재로 된 건 아니고 어퍼와 미드솔 사이 부분 이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인조 가죽 소재를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쉐입과 컬러에 있어서 요즘 트렌드와 잘 맞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모델 코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해외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으시겠지만 리셀 앱에서 검색을 해 보시더라도 10만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아디매틱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이 모델도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스웨이드 가죽으로 된 그린 컬러의 아디매틱 그 녀석이 거의 10만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햄프라는 어퍼의 소재가 계절감에도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볼에 있어서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공간도 그렇게 슬림하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사이즈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토박스, 발등, 뒤꿈치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편안한 느낌의 사이즈감, 피팅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지금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살짝의 힐 슬립은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꽉 끈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일체감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신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일체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꽉 끈을 하신다라면 가볍게 운동을 하실 때 신기에도 괜찮은 일체감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그냥 단단한 고무의 느낌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단단한 고무의 느낌만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의 쿠션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네, 아디매틱 세미코트 그린. 처음에 나왔던 스웨이드 그린 컬러와 거의 흡사한 컬러지만 어퍼의 소재가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요즘 그린 컬러가 대세라는데 어떤 모델의 그린 컬러를 신어볼까 고민 중이셨던 분들 이 녀석도 꼭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